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쳐. 와, 요즘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무덥던 여름은 가고 9월에 벌써 중순 하순으로 가고 있네요. 이 좋은 날씨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자, idioms 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용어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 다음 시간으로 idioms for shoulder, 바로 어깨에 관한 표현입니다. 어깨에 관한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많이 안 가져왔어요. 세개 가지고 오고요. 뒤에서는 우리의 body parts, 몸에 관한 모르는 표현, 잘 모르고 있는 부분 명칭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어깨에 관한 표현 어떤 거 있을까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he just gave me the cold shoulder.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Give the cold shoulder. 차가운 어깨를 주었는데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녀는 나를 냉담하게 대했어. 무시했어. 라는 표현까지도 쓰는데요. 예, 요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She just gave me the cold shoulder. Give a cold shoulder. 이겁니다. 너무 냉담하게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아이들한텐 더더욱 따뜻해야겠죠? 다음 표현으로는요, I'll give you a shoulder to cry on. A shoulder to cry on. 울을 수 있는 넓은 어깨를 말합니다. 기대해서 울수 있는 넓은 어깨. 그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 이런 걸 a shoulder to cry on이라고 해요. 그래서 I'll give you a shoulder to cry on 하면은, 나에게 기대해. 울어. 이런 표현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아이들도, 엄마도, 아빠도 다, 기대서 울 어깨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는요. 자, 그런 사람 우리는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표현은, 숄더와 관계없지만 표현이 생각나서 하나 가져왔어요. I'm totally hooked on him. Hooked on him. 우리 누구에게 코가 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에게 푹 빠졌어. 코 꼈어. 이 말의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 I'm totally hooked on him. 이렇게, hooked on him. 사랑할 때 이렇게 푹 빠졌으면 좋겠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푹 빠져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a shoulder to cry on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hooked on him, hooked on somebody에게 푹 빠져 있을 수, something에게도 빠져 있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자, 그 다음 표현, shoulder로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A chip on your shoulder. 어깨에 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선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불만을 가지다. 시비 쪼다인데요. 이 칩을 알면 조금 이 내용이 이해가 가요. 칩이라는 건이 표현은요. 기원이 19세기 미국 아이들이 싸움을 시작할 때한 아이가 어깨 위에 나무토막, 그게 바로 칩인데요. 그것을 올려놓고 상대편 아이가 그걸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면 싸움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걸거나, 불만일 때이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그러면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왜 그렇게 외민 반응해? 과민 반응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죠.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What's wrong?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어요. 왜 불만이야? 뭐가 문제야? 이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a chip on your shoulder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짜증을 내거나 과민 반응할 때 써줄 수 있는 표현이네요. 예,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body parts에서 우리가 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body parts에 대한 표현 알려드리면서 body parts에서 쫙 나왔죠, 이렇게. 예, 이 중에 다 아는 분도 있는데요. 모르는 표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어떤 표현 알아두면, 명칭을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첫 번째로, knuckle. 알고 계시네요? 계시나요? 너클이 바로 손가락 관절이에요. 근데 제가 너클 샌드위치, I'll give you a 너클 샌드위치 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너클 샌드위치라는 건요, 주먹을 한 바퀴
팡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클 손가락으로 한번 주먹다짐 하는 게 너클 샌드위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너클 그때 나왔죠? 손가락 관절을 말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는 많이 아는데요. 귓볼이 뭘까? 영어로 이어로브입니다. 이어로브 알아두시고요. 귓볼 많이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관자놀이라는 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양 옆에 쫙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관자놀이인데요. 영어로는 템플입니다. 템플은 우리 사원, 서원, 절 이런 거를 템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체에서는 관자놀이입니다. 그다음 팔로 왔는데요. 팔은 우리가 알듯이 arm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arm에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자, 위쪽 arm은 바로 upper arm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밑에 팔뚝은 바로 forearm이에요. 그 사이에 elbow, 팔꿈치가 있죠. 요렇게. 그래서 팔뚝은 우리가 forearm이라고 합니다. 주로 arm이라고도 전체적으로 쓰지만 forearm 하면 팔뚝 쪽을 가리킨다는 거 9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팔에서 위에 속에 우리 땀 냄새 나는 곳 바로 겨드랑이. 암핏입니다. 암핏. 겨드랑이 둘레질 때, 옷에서 만들 때 암핏 쓰는데요.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 우리 그, 복부는 우리가 뭐, stomach, belly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복부, abdomen. 우리가, 제가 head, thorax, abdomen 해서 곤충의 발이 파치할 때 abdomen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부를 가리키는데요. 배부분. 그래서 abdomen 같이 알아두시고요. head, thorax, abdomen도 기억해 두세요. 곤충의 바디파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엉덩이, 궁덩이는 우리가 주로 아는 힙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buttocks, buttock인데요. 양쪽이 궁둥이가 두 개니까 buttocks, S 붙여서 buttocks 쓰는데요. 우리 볼톡스라고 비슷한 발음이어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만들 때 아이가 버톡스 듣더니요. 볼톡스 그러더라고요. 좀 비슷하네요. 자, 이 궁둥이가 어디예요? 여기 15번. 바로 여기 볼록 튀어나온 고기를 버톡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힙은 어딘가요? 이게 옆라인이 여기 볼록 튀어나온 옆라인 있죠? 거기를 힙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 알아두세요. 버톡스, 힙스. 우리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다리로 가서 다리 윗부분 넓적다리는 허벅지죠. 거기가 싸이고요. 넓적다리. 그 다음에 밑으로 오면요. 우리가 말하는 정강이가 어디냐라면은요. 무릎 니에서 밑에 부분인데요. 우리 발에는 두 가지 뼈가 있어요. 그래서 발뼈에는 다리뼈에는 안쪽이 바로 쉰이고요. 바깥쪽 얇은 뼈가 캐프예요. 종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뼈인데요. 캐프는 바깥쪽 종아리라는 뜻이고요. 쉰은 안쪽 정강이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캐프는 우리 기억나죠? 애기들 베이비 애니멀 할때 캐프는 바로 송아지잖아요. 소의 새끼 캐프인데요. 사람에서는 바로 종아리 바깥쪽 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캐프 같이 알아두세요. 쉰 이렇게. 자, 이상으로 바디 파츠까지 우리가 조금 모를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idioms from head to toe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That's all for today. Have fun. Bye.